중산동 동아쌤인데 이제 고2 학생이 이제 정리한 건데 이렇게 조금 심화해서 정리한 걸또 추가로 심화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학하고 비문학 구분 기준 애들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예술성이라는 건데 이게 감동을 해야 돼요. 감동. 그러니까 나눌 때 보면 수필 같은 경우에는 시는 행렬을 구분하죠. 소설은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구조가 있죠. 희곡도 있잖아요. 근데 수필은 깨달음 플러스 경험 플러스 깨달음만 쓰면 돼요. 형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용글이 예술성만 획득하면 다 수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형식이 있는 글과 없는 글로 나눴을 때 무형식의 형식이라 쓴 때는 글씨기 서론 본론 결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있는 것과 시, 소설, 희곡과 수필, 형식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고 운문하고 시하고 산문으로 나눌 수도 있고 문학하고 비문학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감동을 하면 문학용어로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겠는데. 카타르시스가 감정의 정화라고 해요. 눈물을 흘려서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용어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감정의 정화. 감정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예요. 감동하면서. 자, 두 번째. 보면 기능이잖아요. 문학의 기능. 미적. 이게 이제 아이들이 지식인에 많이 물어봐요. 미적 기능이 뭐냐고. 내가 깨닫고 느낀 게 뭐냐고. 어떤 걸 보고 아름다움? 슬픔을 보고 아름다움. 비장미. 고전적인 아름다움. 숭고미. 그 다음에 귀부인 같은 아름다움. 우아미. 그러니까 슬픔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학을 듣고 내가 뭐를 아름답다고 느꼈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인식적은 주제가 있어야 돼. 그래도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의 인식은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에게 인간의 공통 속성 문학의 보편성을 논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글을 보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느끼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아 사람이면 저래야 돼 하는 게 사람의 보편성을 다루기 때문에 윤리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문학의 틀도 있고 그 내용 안에 주제적으로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구분하는 기준 형식 내용은 어디에서도 많이 쓰여요. 광의 협의도 많이 쓰이고 형식과 내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분류해서. 자, 형상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지식인에. 그럼 형상화가 뭐예요? 소설로 썼다고, 시로 썼다고, 표현했다고. 그게 예술의 형상화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생각과 관념이잖아요, 생각, 관념. 관점, 생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법, 수사법, 설명 방법 이런 걸 동원해서 표현하고 썼다, 서술했다, 그러니까 형상화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체온에는 감정이 안 드러나요. 사과는. 근데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썩었다. 그랬을 때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동사나 형용사에 나타난다고. 그게 말토. 말의 분위기예요. 다장조, 바장조. 단조, 장조 했을 때 장조가 좀더 밝고 단조가 좀 어둡고 이렇게 음악에서. 그렇군요. 장조, 단조 있는 것처럼 말의 분위기, 분위기. 태도고, 작가의 태도, 분위기가 어떠냐, 감정이 어떠냐, 감정 서술이 정서예요, 감정 서술이. 이게 다 서술어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시든 소설이든 그 서술어들을 보면 어떤 대상, 목적물, 목적물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잖아요. 그 평가가 어조 태도 분위기라고. 자, 이게 시적 허용인데, 엊그저께 지식인에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단어가 이거는 표준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허용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시의 특징상 운율을 뭐라고요? 운율을 위해서 시의 특징은 운율이에요. 운율을 위해서 이게 특징이니까 허가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맞춤법이 틀려도 되는. 근데 맞춤법이 틀렸다고 다 시적 허용이 아니라는 거죠. 좀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운율을 맞추면서 이게 기다리고 원래 기다리고 써야 되는데 기다리고 쓰는 게 사투리냐 사투리일 수도 있고 일부러 그거를
틀리게 만들면서 박자감을 만드는 느낌이 있어야, 아, 그래야 시적 허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피동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도 해. 이게 시적 허용이니까. 근데 시적 허용의 한계, 시에서 의도적으로 썼느냐 하는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푹푹 감각적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감각적이란 건 센스 있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형용어가 아니에요. 감각은 오감각, 공감각, 복합각만 있어요. 공감각은 감각이 하나예요. 교집합이기 때문에. 원래의 감각을 표현감각으로 하는 거고, 복합감각은 두 개예요. 눈은 차갑고, 이렇게. 근데 문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이런 거예요. 차갑고, 하얗다, 이렇게. 감각이 두 개라는 거죠. 이제 의태어는 하는 태도 모양이고,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되는 거고, 의성어는 소리잖아요. 의성어는. 그래서 청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렇게 감각, 요 감각, 요거를 감각적이라 그래요. 센스 있는 이런 뜻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360날은 360일이잖아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정감의 깊이에요. 정감의 길이, 깊이. 자, 삼천리 금수강산도 우리나라가 엄밀하게 직선거리로 삼천리가 아니라는 거죠. 정감, 감정의 깊이라고요. 아주 많이 이런 거. 그러면 온종일 이렇게 시간으로 했을 때도 시간, 공간, 시간, 공간,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이 실제 길이가 아니라 정감의 길이, 감정의 길이, 심리적으로 오랜 기간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네, 이거 그 뚝뚝이라 쓴 거네요. 뚝뚝 떨어져 버리는, 뚝뚝 떨어지는 모양새. 자, 여기서도 360날이니까 5일간은 꼽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논리적으로 본다면. 네. 자, 역설법을 이게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가 상식적으로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새로운 뜻을 만들어요. 그 새로운 뜻, 새 뜻을 만들었을 때 이 새 뜻의 이유를 해석해야 역설을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네. 모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 역은 거슬을 역자고, 거슬을 역겹다, 역적할 때예요. 역겨워할 때. 말 자체가 역겹다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자, 찬란한데 슬픔은 말도 안 된다는 거, 두 개가. 근데 슬픔이, 그러니까 비장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슬픈데 굉장히 아름다워고요. 그럴 때 찬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장미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현충원에서 아주 슬픈 노래가 막 흘러요. 그럼 안 아름다워요? 비도 내리고 막 사람들 묵념하고 아름답죠. 그런 게 비장미예요. 슬픔의 의미.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거 했을 때 죽고 있어요. 사람들이 총 쏘면서 막 전진해요. 그러면서 음악이 막 흘러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게 비장미라는 거지. 전쟁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슬픔은 모란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죠? 이걸 찬란한 건 뭐라고요? 피어있는 모란이고. 요거를 한 번에 놓은 거예요. 피어있는 모람이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슬픔은 기다림의 슬픔이 되는 거고, 피었다는 것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걸 한꺼번에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순간을. 그렇기 때문에 역설의 이유 자체를 완전히 이해를 해서 이 찬란한 슬픔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분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수미상관이 머리수고,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 쌍관이라고도 했대요. 네. 어떤 데는 수미상응이라고 해요. 그 세 가지로 써요. 용어를. 수미상응, 수미상관, 수미쌍관 이렇게.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와 끝 문장이 똑같아야 돼요. 수미상관적 할 때는 비슷해요. 조금만 변형되고. 그런데 첫 번째 줄이 아니고 어떤 게 더 확장됐다 그럼 수미상관적 이래요. 여기서 있는 글씨보다 여기가 조금 더 썼다 그럴 때는. 자, 서사. 아, 사건 서술입니다. 이게 서사. 이게 제일 처음에 출발은 영웅서사시에요. 음유시인. 그러니까 원형극장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시인들이 어떤 영웅이 전쟁에서 돌아서 이기면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기문처럼 막 노래를 불러줘요. 그게 영웅서사 시예요. 이게 나중에 전기문으로 되고 나중에 소설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는
사건이 있고 시간 경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설이고 시간 경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극적이라는 것은 연극적, 희극적, 꽁트, 짧은 글.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는 것은 서사 장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시는 뭐냐? 서정 장르. 그러면 수필은 뭐냐? 교술 장르. 그럼 다 했죠? 네. 자, 은전 한입입니다. 은전 한입. 다양하게 목적, 무력, 진념, 이 은전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한입. 네. 요거 하나를 가지려고 살아간 거죠, 그죠? 네. 이해를 해요. 저도 공부법 책자 한번 써보려고 20년을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5만 페이지를 써놨는데 그걸 줄여서 써야 돼, 500 페이지로. 너무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나 하나의 목적이고 이게 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무력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 여기는 답은 무력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나 금전 한 입만 갖고 싶어. 그게 무력이에요? 안 썼는데. 그런가요? 그죠. 아니 어떤 불황인이 돈을 누가 이렇게 적선하는 건 다 모아갖고 금으로 된 금전 한 입을 딱, 은전 한 입을 딱 모았어. 그리고 죽었어. 그걸 쓰겠어요? 그게 무력이야? 상징적인 의미로 무언가 이 목적을 형상화했을 뿐이야. 근데 뭘로 하고? 이 지은, 이 금전 한 입을 찾으려고, 모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금전은 뭐냐? 은전은? 돈이야, 무력이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모으는 사람한테 무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념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 목적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무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력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무력은 이 은전은 좋은 거니까 물질이지 누구든 욕심을 낼 수 있어 이런 얘기지. 그 사람이 저걸 가져가서 나는 무력이 있어서 은전 한 집을 얻어. 그러면 그 글 자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써 있어. 자습서에. 그러면 선생님한테 A4로 써서 그지? 은전 한 입을 요거를 여기 무력이라 써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세특을 쓰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써놔도. 자, 독을 차고는 이 애들이 해석을 잘 못해네요. 독기를 가지고 찬다는 것은 장독을 차는 게 아니라 네가 독기를 마음에 가직하고 그렇게 독을 차고 갖고 있고 이런 뜻이에요. 독기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네. 독한 마음에 차다, 채우다. 그러면 독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자, 마금날 혼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쵸?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금날이니까 마금내는 마지막. 죽는 날. 죽으면 혼이 살아있을 때 난 독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 후회하지 않는. 선선이는 당당히 가리라. 그러니까 하루를 공부해도 네. 독을 차고 공부 좀 하라고 애들한테. 그래야 시험 보고서 마감날 시험 마감날 끝났어. 후회 안 하지. 그렇게 선선이 당당히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공부했냐 그럼 독기를 가지고는 안 건드려. 부모도 안 건들고 친구도 안 건들고 쟤 진짜 독하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도노법은 깨달음이에요. 이거. 도노 점수라는 게 있거든, 불교에서. 네. 깨달은 후에 도노 점수. 도노 점수. 도노 점수, 정해상수. 선종 논리예요. 깨달은 후에 점점 수용해서 교리를 공부해라. 이렇게. 깨달을 돈이야, 깨달음. 네. 아. 이거 혼은 불을 혼할 수도 있고. 근데 감탄사에서 놀부는 감탄에서 놀람, 부름, 느낌, 응답을 감탄사라고 그래요. 네 하는 것도 감탄사예요. 컴마로 찍으면. 느낌은 호잖아. 돈이잖아. 부름은 호잖아. 놀람도 아 하면 느낌과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동호법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강사나 이렇게. 강사나. 강산이 누구야? 대한민국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은 거죠. 불렀죠? 호출했죠? 네. 그럼 나라를 보고 깨달음을 응축해서 담는 거예요. 시조 초장 중장 동장의 세 글자에. 네. 세상아 내가 간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 화류법은 뭐라고요?
살활자라 그랬죠, 살활. 네. 무생물을 생물로 해야 돼요. 무생물을 생물. 요 의인법은 무생물인지 생물인지 상관없어요. 네. 인간이 아닌 걸 인간처럼만 하면 돼요. 생물인지 무생물 상관없이. 인간화 하면 되니까. 이게 의자가 가짜, 의수우족처럼 가짜, 비슷한,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네. 달이 달린다. 그럼 무슨 법이에요? 다리가 달린다. 달, 하늘에 있는 달이 달린다. 화류법이에요. 동물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달이 웃는다, 그러면. 그건 의인법. 의인법이에요. 인간밖에 웃고 울고는. 동물도 하거든요. 네. 근데 문학에서는 인간만 희노애락이 있다고 봐요. 뜻이에요? 여기서 무형에 유형하는 형체가 없는 시간이 내 뒤통수를 때린다. 공부하라고. 이거는 발상과 표현이라고도 얘기해요. 발상과 표현. 발상이란 단어를 써요. 시간을, 무형의 시간을 잘라서 시각화시켰죠. 그래서 시각화시켜서 유형화시켜 형태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다른 향들 없다. 공감각, 시각, 시각. 이게 향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시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그냥 시각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 후각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 자, 보세요. 시간을 후각으로 변화시켜요. 변화시켜서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고 이거는 원래 자연에 있는 원감각이에요. 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감각, 보조감각이에요. 표현하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보조감각. 그래서 이것의, 이것 화라고 그러니까 A의 B화 이렇게 되는데 B의 A화는 틀린 거예요. 그 순서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자, 보시면 잎새들이 호젓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잎새들은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의 주관의 감정이 이 객관적인 사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이고 이건 주관이야. 네. 주관인 화자, 사람의 감정이 이 객관적인 물건에 투입되는 게 감정이입이야. 그런데 나는 슬픈데 깨꼬리 너는 즐겁구나.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은 되는데 감정이입 대상은 아니에요. 네. 또 갈대밭을 봤더니 그 객관적 대상이잖아요. 네. 바람이 불고 많이 흔들리더라. 이렇게 묘사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을.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거는 감정이입이라고 그러고 이건 뭐라고요? 감정의 대조. 대조. 아니면 어떤 전 비 오는 날 비가 오는 모습을 보니 보습을 보니 응? 마음이 차분해 가라앉는다. 이거 대조는 아니죠. 감정을 떠올리기에는 계기.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감정이입에서 지식인에서도. 네. 그 근데 호젓한 게 뭐예요? 한가하고 네. 그다음에 잔잔해 가지고 혼자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자, 되세요? 네. 자, 이거 보시면 내용하고 형식 했을 때는 형식이 문법적이 갈래. 시냐 소설이냐 이렇게. 표현법, 배열하는 방법, 구조. 다 뭐라고요? 형식. 틀. 요거는 뭐라고요? 경험이 다 달라. 생각 다 달라. 가치관 다 달라. 세계관 다 달라. 주제식 다 달라. 근데 갈래는 똑같고 표현도 똑같고 표현법. 문학적 표현법 똑같아. 네. 배열하는 방법 정해져 있어. 구조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틀. 이거는 자유로운 거. 네. 됐나요? 네.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음악, 즉 운율이에요. 운율. 운율. 네. 그러면 시는 운율의 운문이니까. 운율은 어디서 와요? 반복에서 와요. 반복. 네. 그래서 반복하는 방법들 다섯 가지 이렇게 써있으면 꼭 외우셔야 돼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음악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써요? 간결하게 써요. 간단하게 결론 맺어서. 네. 간결하게 쓰면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함 암축돼서 함축적이겠죠. 네. 이 함축적이니까 이거 함축적인 의미 주제를 함축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표현법, 묘사법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표현법으로 예를 들 때 감각을 동원해요. 네. 또렷하게 감각으로 동원하니까 오감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됐나요? 네. 자, 내재를 안에 존재한대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 나와요. 내재율이. 내재율이다. 이렇게 써주면 암기하면 돼요, 이거. 수능에서 내재율을 낼 수가 없으니까. 내재율.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 낼 수밖에 없어요? 외형률밖에 못 내요.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문장이 이렇게 쭈룩 있는데, 네. 이렇게 문장들이 향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을 때, 요 앞부분에 나오면 두개골 두목님에서 두운이라고 그래요, 두운. 비슷한 게. 비슷한 의문이나 이렇게 비슷한 요 반복이. 소리나. 제일 끝에 나오면 각선 및 가군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가군. 근데 요운은 많이 못 봤는데 이 중간에 나와 비슷한 게 네. 요통하면 허리거든요. 그래서 요운이라고 해요. 요운, 두운, 가구는 이 문장의 앞이냐 중간이냐 끝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위치예요, 위치. 네. 음보율은 끊어읽기예요. 보세요. 무관심으로 인한 이렇게 읽죠. 네. 죽음이 또다시 외면받는 상황, 외면받는 상황, 또다시. 그럼 이렇게 읽어주죠, 이렇게. 그 음보는 끊어 읽기예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읽기고, 그럼 쓰기는 뭐냐? 어절이에요, 어절. 네. 뒤어 쓰기는. 읽기고, 쓰기는 어절.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음보? 이거 몇 음보예요? 시조 같은 건 이렇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끝에는 당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음보가 되는 거예요, 시조가. 네. 근데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보기가, 뭐라고요?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 몇 어쩌라? 이게 7호조라고 그래요. 7자, 5자.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걸 끊을 때 뭐라고요? 하나, 둘, 셋. 여기 3호절이잖아요. 네.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 할 때 읽을 때,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안 해, 이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읽어요. 네. 그럼 음보는 뭐라고요? 삼음보라고.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절과 음보가 다를 수도 있다고. 네. 음수율은 숫자고. 네. 음성류는 유사한 자음 모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소리니까. 자, 원형적 상징은 꼭 외우세요. 현상의 특징이에요. 현상의 특징. 네. 근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A는 B와 같다. 그럼 직유법이에요. 네. A는 B다 하면 은유법이에요. 근데 A 이렇게 네. 하면 상징이에요. 현상의 특징만 말려주고 원관념을 생략하는 거예요. 네. 돼지 같은 녀석. 저놈은 돼지다. 이 돼지. 이게 직유법, 은유법, 상징법. 근데 원형적 상징은 뭐냐?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요 작가에 대해서 쓰는 건 작가 표현론이라고 해요. 표현. 이건 독자 효용론이라고 그래요. 요걸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 반영론이라고 그래. 여기에 신화 비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 비평, 작가 비평. 독자 비평, 시대 비평, 여기에 원형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 비평. 그러니까 뭐냐면 물은 탄생이나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거. 이해되세요? 원형 비평도 있고 뭐도 있어요? 신화 비평. 그 나라의 신화든 그리스 로마 신화든 한국 신화든 요 글 안에 포함된 신화적인 내용들. 이게 비평의 영역에서 이 추가로 두 개가 더 있어요. 요 안에는 내재적 비평이라고 그러죠? 네. 이 바깥에는 다 외재적인데 외재적이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 시대 반영론 말고 원형 비평과 신화 비평이 또 있다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사상의 시대를 초월하고, 그러니까 물은 뭐라고? 생명 창조나 죽음이라고. 그래서 강에서 세례식을 하고 씻고 그런다고. 그 외에 불은 정화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아,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아, 상징에 대해서 따로 공부해야 돼. 아, 물은 뭘 상징하고, 불은 뭘 상징하고, 이렇게. 왜? 독은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 그래서 오크나 이런 애들 다 푸른피야. 소설을 보면. 자, 요거 보라고. 써있지, 이렇게. 어둠은 혼돈 죽음이고, 빛은 뭐라고요? 근원이고, 신성함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원형. 원래 뭐라고? 근원의 형태. 됐나요? 네. 자, 상징에는 개인적 상징도 있고, 뭐가 있어요? 사회적 상징도 있고, 그죠? 십자가 이런 거, 관습적 상징도 있죠. 관습은 뭐예요? 십자가, 비둘기 이런 거. 사회적 상징은 그 사회마다 상징이 좀 다를 수도 있죠. 이거는 작가 상징은 개인 상징이라고 해요. 작가가 창조한. 뭐 단어 같은 거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작가가 현상의 특징으로 딱 그거를 딱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글 자체 내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작가 작품사에서 고유적으로 쓰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 되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지. 네. 네. 역설은 뭐라고 했어요? 모순되는. 문장 자체는 모순됐는데 속뜻이 있어요. 숨겨놨던. 요걸 알아야 되는 거고. 네. A와 B가 모순되지만 속뜻, 새로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네. 근데 단어는 이런 상황상으로, 상황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 자체는 정상적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죠. 네. 말은 정상적인데 이 논리상으로 여기 가면 혼나야 되겠네. 숙제를 안 했어 주르륵. 근데 선생님이 잘했다 그래. 네. 잘한 줄 알면 안 되죠. 네. 그 표현 자체가 반대예요. 그 내용의 반대로 표현한 것뿐이야. 네. 근데 문장은 정상이에요. 이건 문장이 부정상. 네. 이거는 이 말한 거에 반대 해석. 요거는 뭐라고? 새로운 해석. 네. 자, 운문은 뭐예요? 운문? 시면 무조건 운문이에요. 시면. 논란의 구조가 없이. 그 운문은 시고 시는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는 전부 다 시예요. 네. 뭐 노래같이 써놓은 운문지. 네. 그래서 시 써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듬감을 떠올려요. 노래를. 그런 다음에 노래 가사 바꿔기를 해서 노가바로 써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운율 잘 맞은 거예요. 아, 이걸 운율을 안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네. 그러면 노래 틀어주면 돼. 이해됐어요? 네. 구성에서, 자, 액자식 구성은 어떤 이야기 안에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냐면, 요것만 딸랑 했을 때는, 네. 인과관계나 어떤 호기심을 끌어내거나 그렇게 부족할 때, 네.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잡은 다음에 넣어요. 그러면 여기는 등장인물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근데 포함될 수도 있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 관점이나 시점은 또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거고. 피카레스크는 피카츄처럼, 네. 피카츄하고 지우가 나오는 것처럼 주인공들은 똑같아요, 항상. 네. 근데 주제가 바뀌어요. 꼬부기 부탁해, 뭐, 라이츠의 비밀, 이렇게. 어? 지우의 생일, 그렇게. 로켓의 반성, 로켓단의 반성, 이렇게. 네. 주제가 달라요. 근데, 옴니버스는 이렇게 가는 거로 방향이 똑같으니까 주제가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가 모여 있는 게 옴니버스라고 그래요. 네. 옴니버스. 네. 주제가 다르고. 그냥 복합 구성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역순행도 복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평이한 구성하고 조금 다른 거. 회상 구조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때 나머지를 말합니다. 자, 평면부라는 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입체적인 거는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격 자체만 변하면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개성적 인물, 또 전형적. 전형적은 선생님이 전형적 형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전적으로 그냥 아 저런 사람은 선생님 이렇게 딱 돼 있는 선택. 이게 뭐라고 통상적이고 이 개성적인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네. 자, 수필의 구성,
구성방법은 똑같아요. 서론별로 결론이 있으면 되고 기승전결 해도 되고 소설 구조로 해도 되고 특별히 없어요. 근데 병렬적 구성은 어떤 이야기를 나란히 직렬 병렬이랑 똑같아요. 나란히 이어놓는다는 게 병렬적 구성의 뿌린 거. 자 보시면 가는 길 삼행의 한이 시간적 거리가 화자의 망설임 뭐뭐뭐 하니 하고 했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하다 그, 그러니 질문이 뭐예요? 병렬적 구성에 네. 각 부분이 유기적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주제를 형성한다.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쭈루루 모아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옴니버스는 관계가 있지 않아요? 주제가 같다고. 근데 따로따로라고. 등장인물도 다 달라. 주제만 같으면 된다고. 네. 옴니버스가 병렬적 구성과 유사해요. 또 한이 거리감 망설임 됐어요? 네. 그냥 정리하는 거네. 네. 했다 그러니 이렇게 놓고 들고요. 객관적 상관물은 관련이 있는 물건인데 이게 감정입이 됐는지 아니면 나랑 감정이 반대인지 아니면 감정을 끌어내는데 계기가 됐는지 이 정도죠. 네. 감정입이 되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그걸 표현해야 돼요. 네. 이별을 재촉하고 안타까움을 심화시킨다. 이 물건이 감정이 된 게 아니라. 네. 까마귀, 강물, 시간에, 뭐,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강물이 왜 시간의 흐름이냐고. 그러니까. 강물은 세월을 뜻하고 역사를 뜻해요. 세월, 역사. 문학적 상징에서. 세월과 역사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물이 어디서 왔어요? 산에서 왔어요. 그럼 누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덤에서. 그게 나한테 왔다 갔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그럼 이제 영영 나를 만나러 왔다가 영영 이별했구나 이런 의미예요. 네. 이해돼요? 이 까마귀는 왜 등장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까마귀가 됐다. 그래서 산소 그째 까마귀가 머문다. 까마귀가 혼을 볼 줄 안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네. 됐어요? 선경후정은 당연하게 먼저 경치를 쓰고 후에 감정, 주제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경치를 통해서 배경을 깔아줘요. 배경. 왜 이런지. 그런 다음에 후정은 주제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뭔데? 서런 거.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가 모습으로 느린 호흡이다가 점점 빨라지고 그런 다음에 이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정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면 이 슬픔이 기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원래 네가 촉망받고 각광받는 건 맞지만 어? 너 내가 있으니까 촉망받는 거를 넌 알아야 된다. 어? 이런 건 똑같아요. 여기 기쁨은 사장이요. 여기 슬픔은 노동자고 노동자가 사장한테 사장님 제가 열심히 하니까 당신의 영광이 되고 당신도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그러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 역할이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복하기가 온율이 생기는 거야. 생각 전달하는 강한 의지로. 노동자가 사장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난하지, 노동자. 귤 몇 개, 이렇게. 노동자니까 어둠하게 힘들게 사는 거고. 어렵고 통그럽게. 가만히 한 장, 이렇게. 인정, 이렇게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그러면, 아유, 가만히, 그냥 간단한 거, 최소한 칠 거, 어디서 주는 걸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근데 이 가만히가 생각보다 쓰임새가 많아요. 짜는 힘들고. 굉장한 그, 혜택으로 준 거예요. 쌀 가마니 같은 것도 꼭 뒀다 쓰고 그러거든. 그 풀면 밭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옛날 지푸라기 가마니는 그렇다고. 지금은 비닐가만이고 어쨌든 무관심으로 사람들이 얼어 죽을 때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죠? 네. 심각한 거 그랬을 때 이 슬픔이 기쁨에 야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영광인데 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도 돌아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럼 진짜 영광을 위해서 다시 얼어 죽는 게 또다시 외면받는 거예요?
다시 열어줄 땐 동사자가 다시 열어준다는 거는 이게 가마리가 덮인 동사자는 추워서 죽은 거죠. 네. 이거는 무관심으로 싸늘하게 얼어죽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외면하면 두 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랄까? 네. 그러니까 소외된 이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슬픔이잖아, 노동자고. 네.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네. 고통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영광만이 대단한 거죠. 영광을 위해서 밑에 있는 바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예? 이 기쁨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슬픔이 슬픔에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대다수야 기쁨이 많아 슬픔이 많아? 슬픔이 많잖아. 노동자가 많고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고백하는 느낌일 수도 있다고. 네. 슬픔인 사람들한테 우리 서로 돕자, 힘내자 이렇게. 네. 외면하지 말자 이렇게. 응?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걸 초점에 맞추지 않고 요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읽을 때마다 노동자들이 담담하게 자기 고백하는 느낌? 네. 응?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다고 어? 슬픔이 슬픔을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노동자가 노동자를. 네. 이해됐어요? 그거? 네. 전체적으로. 자, 여기까지 국어 정리했습니다.